안녕하세요. 잭패스커입니다. 세계 최고 명품 에르메스 핸드백의 가격은 10,000,000원이 훌쩍 넘죠. 핸드백은 여성용이라서 남자인 저랑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남자도 에르메스 백을 들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패킹 장비 명자이기 때문에 에르메스 백 살 돈 있으면 차라리 소고기를 사 먹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백패킹 배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스프리 언리미티드 배낭은 판매가 700불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백패킹 배낭입니다. 보통 고가의 백패킹 배낭들은 경량의 다이니마 배낭들인데요. 경량 다이니마 배낭들이 고가라고 해도 300에서 400불 정도면 보통 구매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오스프리 언리미티드의 700불 가격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직구하려면 100만원이 넘게 들 것 같습니다. 오스프리 언리미티드는 다이니마 재질의 경량 배낭이 아니고 기존의 오스프리 스타일의 정통 백패킹 배낭을 업그레이드한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배낭보다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오스프리의 50년 배낭 제작의 노하우와 또 최신 기술을 모두 갈아 넣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100만원 넘게 지불할 가치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프리 언리미티드는 에어스케이프 68과 AG64 의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두 가지 버전 모두 남성용과 여성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등판의 구조와 헤드 포켓입니다. 에어스케이프 68은 하이카본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고 AG64는 7075 알루미늄 프레임이에요. 에어스케이프는 오스프리의 캐스트롤 배낭처럼 등에 밀착되는 공 형태의 등판이고 에이지는 아트모스 에이지처럼 통기성에 더 유리한 등판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 다 헤드포켓을 탈착해서 데이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에어스케이프 68은 배낭 같은 형태로 또 AG64는 힙색처럼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AG64는 클램쉘 시스템이라서 배낭 전면이 오픈되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가 더 편해요. 에어스케이프 68의 무게는 스몰 미디엄 사이즈 기준 약 2.8kg이고 최대 적재 중량은 30kg입니다. AG64의 무게는 2.5kg에 최대 적재 중량이 25kg입니다. 210T 나일론과 다이니마로 알려진 UHMWP의 립스탑 원단을 사용하고요. DWR 발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스프리 언리미티드에는 몇 가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깨끈과 로드리프터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배낭을 맨 상태에서 자기 몸에 맞게 자동으로 피팅이 됩니다. 또 럼바 부분은 3D 프린팅 된 카본이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또 통기성과 쿠션감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강도 나일론 소재의 레인 커버와 또 전용 항공 커버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프리 언리미티드에는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하고 업그레이드된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었는데요. 과연 700불, 100만원이 넘는 정도의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잭패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